이번에 개성입니다. 이 시에 보인 수족 행신이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족행 신중하고 이설 송원 하사되 그때에 보인수 족행신이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들어 모든 족행신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불석 수행 무량급에 공량 일체 제열에 하사되 심항 경렬 불피엄하사 힘은 심대 유여해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오랜 급을 수행하여 일체 모든 여력께 공양 올리사 마음이 늘 기뻐 싫어하지 않으니 그 기쁨 깊고 큼이 바다 같았네. 부처님이 과거에 수행하신 일은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님으로 이해하여서 받들어 섬기면서 온갖 공양거리로 공양 올리는 일을 오래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한 번도 싫어하거나 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항상 기쁨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깊고 또 넓어서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불법에 대하여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와 믿음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염념신통 불가량이라 화현연화 종종향하사 불자기상 보유왕하시니 홍색광신 개도견이로다. 순간순간 내는 신통 헤아릴 수 없고 화현한 연꽃에서 갖가지 향기를 풍기사 부처님이 그 위에 앉아 두루 논이시니 연화광 족행신이 다 보았네. 부처님은 이제 갖가지 모습으로 이제 화현하여서 순간순간마다 무수한 신통 묘용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아름다운 연꽃을 화현하였는데 그 크기가 헤아릴 수가 없고 또 그 향기가 미묘하기가 이럴 때 없다 했습니다. 그 크고 큰 연꽃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서 시방세계 어디든지 두루 다 돌아다니고 논이신다라고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족행신의 이름이 이제 연꽃빛입니다. 연꽃 위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은 연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불열의 범여시하사 광대 중에 변시방하시니 보현신통 불가이라 최성화신 실명촉이로다. 모든 부처님 열의 법이 이와 같으시고 광대한 대중이 시방에 두루하사 신통을 널리 나타내미 부사이 함이라 최성화계 족행신이 다 밝게 보았네. 열의 법이 이제 이와 같다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인 것입니다. 또 귀에 들리는 소리고 코로 맡는 향기고 또 혀로 맛보는 맛이며 또 몸으로 느끼는 감촉입니다. 또 의식으로 아는 이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대로가 다 진리며 법입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법이고 진리고 또 시방세계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보고 듣고 이제 맡고 느끼고 아는 신통이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를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시방 국토 일체처에 어중 거족 약하족 하족에 신릉 성취 재군생하시니 차선 견신 심오희로다. 시방 국토 모든 곳에서 발을 들거나
내리거나 모든 중생들을 다 능히 성취하나니 이것은 섭제 성견 족행신이 마음에 깨닫고 기뻐하였네. 일반적인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한다고 하여 온갖 이제 방법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엄경의 중생교화는 발을 들어도 중생교화고 발을 내려도 중생교화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 모든 국토에서 다 그와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중생교화인가? 그것은 이미 그 모습 그대로가 교화가 다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산천의 이제 식물들은 물을 흡수하여 잎을 또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그 얼마나 신통합니까? 또 사람과 온갖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찾을 줄 알고 또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실 줄 알고 피곤하면은 잠을 잘 줄도 압니다. 이것이 안립이 설신이 육건이 이제 청정하게 작동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교화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화가 다 되어 있는데 교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중생수 보현신이여 차일일신 충법계하사 실방정광 우중보하시니 여시해탈 성당입이로다. 중생의 수와 같이 널리 몸을 나타내어 낱낱 몸으로 법계에 충만하사 청정한 광명로와 온갖 법에 쏟으시니 이러한 해탈에는 묘보성당 족행신이 들어갔도다. 여래는 중생의 이제 수와 같이 몸을 나타내며 또 그 낱낱 몸이 법계에 충만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의 방 안에 천 개의 등불을 밝힐 때나 또 하나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은 그 방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뭐 두 개를 켜도 그 빛은 방 안에 가득하고 천 개를 켜도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낱낱 몸은 곧 그대로가 청정한 광명이며 광명마다 온갖 보배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보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상 그대로 낱낱 몸이고 또 광명이며 보배인 것입니다. 열의 경계 무변제라 보우 법우 개충만하사 중해도불생환이하니 차묘음성지소견이로다. 열의 경계가 끝이 없으며 법의 비를 두루 내려 다 충만하사 대중들이 부처님을 보고 기뻐하니 이것은 낙토묘음 족행신이 본바로다. 끝없는 우주 법계가 모두 열애의 경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끝없는 우주 법계에 충만한 이대로 법의 비를 툭 내리는 것입니다.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역시 모두 법회의 대중들이고 또 열애의 경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면은 그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불음 성량 등 허공하사 일체 음성 실재중이라 조복 중생 미 불변하시니 여시 전단 능청수로다. 부처님의 음성 그 양이 허공과 같으사 일체 음성이 모두 그 가운데 있음이라 중생들을 두루 다 조복하시니
이와 같은 것은 전단 수강 족행신이 잘 들었도다. 부처님은 몸만 허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법을 설하는 음성 역시 허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속에는 세상의 일체 음성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일체 그 음성이 곧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런 이제 음성이고, 법계의 또 모든 음성을 설법의 소리로 듣고 중생들을 다 조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일체 모공 출화엄하사 천양 삼세 재불명하시니 문차 음자 개환이라 연화 광신 여시견이로다. 일체 모공마다 중생 교화하는 소리를 내어 삼세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드날리시니 이 소리 듣는 이는 다 기뻐함이라. 연화 광명 족행신이 이와 같이 보았네. 부처님의 모공마다 삼세 모든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드날리는 소리를 이제 내어서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한다. 또 내 모양을 이제 보는 이는 본원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을 모두 낸다라고 우리 이제 절에서 새벽 예불을 할 때 발언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온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교화를 이제 받는 그와 같은 우리는 덕화를 쌓아야만 우리가 주변에 이제 포교도 할 수가 있고 전법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 변현 부사이여 보보 색상 유여해 하사 수중생심 실연경케 하시니 차묘광명지 소득이로다. 부처님의 몸 변화하여 나타님이 부사이하여 그름그름 그 색상이 바다 같으사 중생들의 마음 따라 다 보게 하시니 이것은 미묘광명 족행신이 얻은 것일세. 천지 이제 만물과 산천초목 또 두두물물을 낱낱이 자세하게 이제 관찰하면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미묘하기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몸이 변화하여 나타난 이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름그름 그 색상이 마치 바다와 같고 또 중생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다른 것이 아닌 부처님의 몸인 것입니다. 시방보현대신통하사 일체 중생 실개화하시니 중묘화신 어차법에 견이 심생 대환이로다. 시방의 큰 신통을 널리 나타내사 일체 중생들을 다 깨우치시니 적진 묘화 족행신이 이 법에서 보고 나서 마음에 크게 기뻐하였네. 부처님의 신통이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오고 이것이 다 부처님의 신통 묘영입니다. 또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도 부처님의 신통 묘영이고 일체 중생은 이와 같은 자연 현상에서 깨닫고 마음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저 자연의 이치 어떤 인연 모든 것은 다 도리가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